이거 앉아. 아니야. 아, 깨우자. 아, 이거 앉아. 이거 앉아. 아, 그래. 어디? 여가? 의자를 좀 갖다 주지. 어? 네가 해라. 그건 좀. 아. 그런 거네. 일단 그 뭐야. 원래 빵규랑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 어제 철구 씨가 당신은 이상형이라고 했어. 옆으로 좀 가봐. 괜찮을까? 저를요? 이상형이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근데 저번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누가? 저번에 철구님이. 철구가 얘기를 했었어? 개인 방송에서. 또? 며칠 전에. 아. 그래서 내가 아 진짜요? 그래서 아 대박이다 이랬는데 어제 언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언급을 했어. 세 명 같이 계시는데. 네. 아, 두 번 언급했어? 아니 근데 언급을 했잖아.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은 너도 철구도 너 이상형이라고 너도 철순이라고 해놓고 그게 왜 내가 그 판때기 깔면은 그게 어색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아니 나는 진짜 그 어이가 없는 게 나 방송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단톡방이 만들어지는 거야. 나 철구님 그때 겨드랑이 맞다가 떨어졌거든. 겨드랑이 맞다가 떨어졌다고? 아 맞다가 친구 찾기 때. 알지? 아! 그때 겨드랑이 맞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뭐 카톡방 만들어지더니 둘이서 대화하라 하면 뭔 대화를 하는데. 아 그럼 피셜이 날라가진 않았어 근데? 어? 피셜이 날라갔잖아 너 이상해. 날라갔지. 그래도 겨울왕국 틀고 있었잖아. 아 이거 막 철구 아 철빵이들의 팬가입은 받고 싶고 시청자 수는 받고 싶고 철구는 싫어? 아니야 이런 그게 아니라 없는 새끼. 그게 아니라 이 새끼 잘못된 새끼. 억울은 풍은 받고 싶고 철구는 싫어? 아니 그게 아니냐. 나는 이제 철빵이분들 오셨으니까 겨울왕국 틀고 이제 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겠다 가시라 했지 이제 방송하고 계시니까. 아, 일단 와서 감사합니다. 아, 시청자 채워서 감사드리고 팬가입도 감사드리고 전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니까 나가주세요 이제 원래 보신 분들. 아니야 개새끼. 아니야 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되게 매너가 좋으시더라고 철빵이분들. 진짜. 아, 그래가지고 철구랑 어제 카톡 이렇게 교환했어? 교환 됐어. 됐어? 했어? 카톡에 이해준 떴어. 했어? 카톡? 한번 해봐. 뭘 해봐. 아니 한번 해서 물어봐. 핫바. 내가 볼 때는 이 새끼 핫바하고 이거야. 그 새끼가 나는 철구랑 내가 알잖아 그 새끼를. 걔는 내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남순아 판 좀 깔아봐. 이런 진짜? 느낌 맞잖아 얘들아. 아니 걔는 그래. 항상 나한테 언지르하는 거는 걔 이쁘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남사 좀 어떻게 너가 좀 친하고 잘 아니까 내가 말 못하겠으니까 네가 이런 느낌이라니까? 그래서 나는 얘기했어? 아니 그런 느낌 난 그런 걔는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건 뭐 어결 내가 내 컨텐츠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니네 둘이 그냥 합방 한번 하면은 뭐 BJ가 합방하는데 뭐 손해볼 거 있나 이래가지고. 아 나 합방 좋아. 그래 너무 불러주신 너무 좋지 나는. 한번 하라 이거지. 응. 그래서 아니면 소개팅 해보던가 둘이. 소개팅? 니네 둘 다 과거 있는 새끼들이야. 아 뭐 과거야. 아니 난 과거 아니야. 과거 있는 과거가 아니라 돌신 아니야 너도? 난 그냥 사랑한 채야.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이거 어차피 근데 그 순간 조세 얘기는 들었어? 뭐 들었어. 들었어? 지금 뭐 어떻게 돼 있대? 응? 넌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알면 안 되지. 아 알면 안 되나? 그러니까 막 어제 막 조세 얘기가 나오길래 난 조세가 복귀한 줄 알고.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 아 복귀를 한대? 언제? 공지 봐봐. 아 공지 떴어? 어. 아니 나도 좀 걱정을 했거든. 뭐 하여튼 뭐 잘못은 했지만은. 아 됐구나. 이렇게. 공지 올라왔더라고. 방송은 한번 킬 예정이에요. 아 지금 고향 내려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중이다. 그렇대. 아 뭐 그 과거에 뭐 연애도 하고. 오빠도 연애했잖아. 오빠도. 과거 맞네.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 과거가 창피하니? 아니 남이 연애했던 말도. 뭐 나 했는데 너도 했잖아. 뭐 너 과거가 창피해 혹시?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나와? 그렇다고 또 막 자랑스럽진 않잖아. 왜 아니 사람이 연애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무슨? 아 난 쪽팔리지 않아. 난 되게 그 말이 쪽팔려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쪽팔리진 않던데. 그렇다고 또 뭐 부심 부릴 그런 건 아니지. 아 부심 못 부릴 건 뭐야 그게? 아름다운 추억이었어요. 마인드가 이상한 거야. 아 여러분들 저 풍원 주십시오. 저한테 그 수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렇고 아무튼 오늘 빵규를 보자고 한 거는 빵규를
간만에 방송을 하고 싶었었는데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있어가지고 그 숙제 같이 하려고 하고 이따가 조금 있으면 이제 윤종이도 오는데 우리가 여행을 원래 가려고 했잖아. 맞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여행을 같이 또 갈래? 아니 여행? 철구가 가면 질투할라나? 아 여행? 어. 그거 뭐 오늘 간다고 원래 했지 않아? 오늘 갈라 했네 내가. 배그 때문에. 아 너 근데 개인 방송 했잖아. 피 안 줬잖아. 그거는 뭐. 나 오빠가 10시 기상한다 해가지고 아침 10시구나 해서 내가 분명히 카톡으로 그럼 잠도 얼마 못 자겠다 오빠 조금 있다 만나 이랬는데 철군도 데려가라고? 철군 철구 연기랑 여행 갔잖아. 물어나 봐볼까? 물어는 봐볼게 그러면은 여행? 근데 얘들아 근데 그 좋아 그 호감 있는 거랑 이상형이랑 그 여행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거는 거의 어이가 없네. 이제 얘는 또 몰입하네. 내일 대회야? 오케이.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오늘 일단 숙제를 하긴 할 거야. 숙제를 하는데 그 샴푸 숙제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줘 샴푸 숙제. 애초에 그냥 유료 광고 할게. 하고 다시 보기 한번 자르고 샴푸. 샴푸. 샴푸 PPT가 들어왔어.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되나? 유료 광고 표시를? 이거 그거 부가 여기 있다. 설정 맞아. 윤종이 이따가 12시쯤에 올 거야. 12시쯤에. 얘들아 숙제도 보면 되는 거야. 말만 광고지. 말만 광고지. 뭐 있어? 똑같이 뭐? 그지? 하나 더 제발 들어야 돼. 샴푸야? 씻은 듯이 저번에 이제 알지? 그 철구랑 이제 전설의 콘텐츠 대하 비키니 하면서 씻은 듯이 나 씻은 듯이야. 나도 한번 했었잖아. 근데 씻은 듯이에서 샴푸가 들어왔어. 샴푸 들어왔는데 잠깐만 거기서 만든 거야? 거기서 만든 거야. 씻은 듯이 씻은 듯이 차 회사고 일단 이제 이거 빨대가 보인대요. 보인다고? 이 제품은 이제 너희들한테도 필요한 제품인데 샴푸 브러쉬가 있어. 브러쉬 이걸로 이렇게 하나 보자. 나 맨날 오빠 이거 집에 있지 않아? 다들 이거 쓰잖아. 이거 그거 아니냐? 뭐? 이거 하나 더 뜯어봐도 되지. 이거 아니야? 머리 아플 때 이거? 아니 나 이거 머리 아플 때 얼음 이거 머리 감을 때 그거 있잖아. 이거 시원한 이렇게. 거 그거 아니야? 그지? 이거 이런 거 하는 건데? 시원하게 하네. 아니야. 존나 시원한데? 아니 근데 이거 머리 감을 때 이거 이거야 이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패키지로 나왔대. 패키지 그거 일단 링크 좀 줘봐. 이거는 또 뭐야? 샴푸야 이게? 아니 너 이거 읽어야지. 이거 여기 읽으면 되잖아. 와 근데 이거 맥주병처럼 생겼어. 맥주병처럼 이게 생겼는데 맥주 모양의 샴푸래. 일단 디자인이 좋아. 샴푸도 보면은 디자인 좀 봐. 샴푸. 그치. 그냥 내보난 샴푸 말고 이렇게. 근데 이건 처음 본다. 근데 샴푸는 난 샴푸 디자인 보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뭐 폼클렌징이나 막 이런 거 린스나 막 이런 거잖아. 샴푸 난 디자인 봐. 나는 보는 사람도 있어. 좀 약간 진짜? 이왕이 이쁜 거. 근데 이건 샴푸 같지가 않은데? 마셔봐 그러면. 아니야 근데. 마시면은. 아니야 냄새 맡아봐. 광고비 많이 들어올 거 같아. 맡아봐. 냄새 좋다. 근데 약간. 일단 샴푸 향은 좋아야 돼. 나는 내 취향이야 샴푸 향은. 샴푸 향도 그게 있잖아. 뭐 타 제품은 뭐
이상한 막 약 냄새도 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거 좋다. 이건 냄새 좋아. 약간 취할 것 같다. 맞다 봐. 어 좋은데? 샴푸랑 나는 샴푸 좋아해. 냄새가 좋아야 돼. 타 제품은 얘기는 안 할게. 이게 맥주컵에 따르면은 맥주로 속을 수도 약간 맥오 그건 진짜 있겠는데? 진짜 맥주랑 흡사한데? 근데 이걸 맥주로 속이고 사람한테 준다. 이거는 암살이지. 이거는. 아 이거 주고? 근데 이게 맥주 느낌에 맥주 이게 색깔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느낌은 있네. 근데 확실히. 진짜 맥주 같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따를 땐 오일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르니까 맥주 같다. 아니 향도 좋아. 아니 양 끝이 아니야. 여기까지 그냥 맥주처럼 따른 건데. 진짜 오늘 진짜 감성은 인정, 그지? 그러니까. 인생이 알코올이란 양반들이 있어. 살면서 술 없이는 못 사는 양반들. 그러면 샴푸까지 맥주다? 그러면 인생 그냥 3일째 되는 거지. 또 이쁘기도 이쁘고 약간 좀 욕실에 놔두기에도 깐진한다 이거. 그지? 그 약간 집에 인테리어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니까. 그런 신경 쓰는 사람들. 이게 컵도 이렇게 돼 있어. 컵도 뭐 이 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그치? 이걸 하면 해요. 추위에요? 이렇게 돼 써 있죠. 깔끔하게. 컵은 안 준대. 컵은 안 주고. 아 그래요? 약간 좀 추가로 그런가? 이게 차연용품을 썼다네? 아 이게 보통 샴푸는 화학용품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렇게 보통 화학용품? 아무튼 좀 약간 그런 좀 안 좋은 화학용품 같은 그런 용품들 많이 넣는단 말이야. 약품 같은 걸. 근데 이거는 좀 자연 성분이라 거품도 풍성하고 이게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배달 음식이냐 웰빙 그 집에서 어머님들이 이게 뭐 조미료 빼고 만들어 준 음식이냐 그 약간 그건데 이게 올인원 샴푸. 이 남자들은 올인원 올인원 샴푸가 딱 좋잖아요. 이게 한 번만 딱 하면 트리트먼트 한 것처럼 되게 약간 좀 맨들맨들해지고. 아, 진짜? 맞아. 그리고 약간 이게 맥주 효모? 맥주 효모인가? 그게 들어 있어서. 맞아. 맥주 효모 이제 이게 자 자연 아무튼 그래 내 냄새는 내가 정확히 맡아볼게. 올인원 좋지. 그러니까 냄새가 이게 무슨 냄새야? 좋아.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러니까 역하지 그러니까 냄새 약간... 나는 내 취향이야. 나 향수도 좋아하는 만큼 상쾌하다. 상쾌하다? 상쾌한 냄새. 이게 그거 플로런 민티 향? 아 근데 그게 딱 좋아. 깔끔해. 이게 막 역하고 질리는 냄새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보장할게 100%. 아니야 상쾌. 아 플로런티 민티향? 플로런 민티향. 상쾌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아 이게 무슨 향이냐면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아무튼 딱 씻고 나왔을 때 와 존나 시원하다. 그럼 한번 씻어보자 이따가. 나도? 그래 같이 한번 씻어보자. 같이 씻어보자. 민트 아니까 민트가 그 민트가 아니야. 그 막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베스킨라빈스 민트 그런 민트가 아니야 얘들아 진짜로. 약간 사과 향도 나요. 근데 냄새 좋아. 엄청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추천을 해주고 싶은 사항이 이런 사람들한테 추천을 좀 할게. 여기 했는데 여기 적어놨거든. 이거 놨으면 좋겠다. 탈색이나 염색 파마를 자주 한다. 2번 비듬이 많이 생긴다. 3번 머리가 잘 빠진다. 왜냐면 화학 재료를 쓰면 안 되니까. 맞아. 그다음에 염색 이제 머리 곱슬이나 이제 파마 많이 하면 머리가 상하잖아. 기름기가 많다. 탈모가 될 것 같거나 현재 탈모 진행형이다. 그 자연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여름에 쓰기 딱 좋은 게 제가 샴푸가 지금 안 맞아가지고 머리가 두피 건조증이 생겨서 봐봐. 맨날 빡빡 긁어. 아니 뭐 안 났어. 나 비듬 없어. 와 비듬 듬성듬성 이렇게 막 엄청 막 그 빨갛고 붉고 이게 빨갛게 됐어. 그래서 지금 화학성분 때문에 제가 샴푸를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잘? 근데 이거 보통 천연 제품들은 좀 향이 잘 안 나가지고 제가 싫어하는데 이건 향 잘 난다. 아무튼 이거 좋아. 이게 진동 브러쉬라는데 진동 브러쉬? 왜? 진동 왜 안 되냐? 됐는데? 됐는데? 이거야. 아 이거 된다. 봐봐.
어? 아 아니 왜? 아 잠깐 떨려, 왜? 떨려 막 아니, 떨린다고 진동. 아니 왜? 진동이 아니, 떨린다고. 아 떨려 떨려. 이 나 목에다 해도 좋잖아. 목에도. 야 머리에다 해야지. 어? 좋아. 머리 안 해도 좋은 머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많이 좋은데 유명한 쓸 것 같은데. 오. 우와 머리통. 어 근데 진동 세기가. 어, 진동 세기 봐봐. 어. 날날날날날날날. 어 이 정도면은. 그냥 이렇게 TV 볼 때 어? 아니 아니 TV 심심할 때 이렇게 올려놓고 어, 어 뭘 올려놔? 올려놓고 이렇게 가면 냅두면 알아서 도대체 이걸 왜? 아니 머리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아아아 아, 아, 그치 그러면 그치. 이제 그래 이제 올려놓고 좋은 거지 이제 그치 또 기모찌하고 기분 좋지 또 할 맞아 또 시간 많을 때 어. 한 번씩 쓰기 좋다. 아 근데 진동으로 만든 건 잘 만들었다 이렇게. 왜냐면 이거 빡빡해야 되니까 손도 많이 가고 그 힘이 들잖아 되는데. 힘이 맞아. 드는데 테스트 한번 해보면 되지 이거 맞아. 좋네 이거 진동 잘 만들었네 이거 되게 좋다 어. 머리 감을 때 기분 좋을 것 같아 우리 한번 해보지 어. 진짜 아 이거 안마도 될 것 같잖아 어? 안마 해줄게 내가 안마 해주세요 아 네 이거 위에 좀 이렇게 가려주시면 네, 네. 왜요? 여기 위에서 다 보여요 볼륨, 안 보이는데? 볼륨감이 다 보여요 이거밖에 안 보이지 저 아, 아니 아니 보여요 제 치치가 보여요? 예. 안 보이는데? 아 보여요 아 보는 척 하세요 아 가려주세요 어때요? 허벅지로 가볼까? 내가 해줄게 아 근데 너무 좋다 아 정수리 해주라 나 아 근데 좋긴 좋아 이거 올려놓고 이게 TV 한번 보고 밥 먹고 하는 거지 이렇게 TV 보라고? 어. 근데 오빠 눈을 못 뜨겠어 네 졸리지 어. 이게 사람 심리상 머리 이제 머리 만지고 이렇게 막 미용실 가고 이러면 샵 가고 그러면 머리 만질 때 막 졸립잖아 어. 이런 거 하면 머리 아플 때 이런 거 올려놓고 어. 하면 와 진짜 좋다 이거 그치? 어. 개좋다 어. 마스 샴푸할 때 마사지 할 때도 다 되니까 건전지까지 건전지 넣으면 되고 어떻게 건전지가 어, 심지어 방수래요. 여기 드라이버 어.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여기 하나 넣으면 되는데 약을 방수가 돼 이게 심지어. 방수가 방수까지 되니까 일단 이거 그러면은 모바일 방송 줘봐 어 켜놨네 머리를 아, 제가? 너도 가면 넌 샤워할 건가 이걸로 샤워해야 되잖아. 더 샤워하고 오라고요? 어. 아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에다가 그거 링크 좀 줘봐 링크 아유 왜 안 꺼져져 있지? 아 근데 이거는 정말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한데 가격에 따라서 사고 안 사고 할 것 같아 왜냐면은 샴푸도 솔직히 막 냄새 안 좋은 거 쓰면은 별로야 냄새 좋은 맞아. 거 사러 가기도 귀찮고 어디서 그치? 알아보는 것도 특히 내가 남자로서 남자애들 그 샴푸에 별로 신경 안 써 향 같은 거에 아 나 그러니까 너무 제품에 싫어. 신경 안 써 그냥 어렸을 때 썼던 그 추억 그냥 그거 뭐 패밀리마트 가서 아무거나 사거든 아 대부분 그래 아.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거 오히려 거기서 알아보기 귀찮고 이럴 때 이게 마사지기까지 있어가지고 여자친구랑 같이 어 여자친구랑... 양쪽 잡고 어 진동하면서 머리가 아니잖아. 아니 머리를 이렇게 뒤에다 놓고 이렇게. 아 머리가 좀 크구나. 이렇게 어. 화장실에서 어 같이 이렇게. 아, 어. 그치. 둥글게 둥글게. 아 어? 둥글게. 얼마나 좋아 이게 제품이 아. 가격이 중요한 거야 얘들아 무조건 맞지? 어. 가격이 중요한 거야. 머리가 크네. 샴푸 향도 좋잖아. 향이 근데 진짜 좋아요. 어. 항상 누누 얘기하지만. 말을 할 때 날 팔아. 나 어떻게 본의 아니게 남수희 방송 어떻게. 주워 들었는데 거기서 홍보를 하던데 이거 사봤어 썸녀나 썸남한테 그래가지고 이거 선물로 줄게 해가지고 그 받는 사람이 어? 대부분 보통 생활 다 똑같을 거야 그러면은 어. 그걸 바로 시행하게 되는 거야 이걸로 꼬실 수 있겠다 꼬셔지지 딱 이제 어. 맥주 먹고 한 잔 더 할래? 어. 그거지 이제 같이 일단 빌미가 되는 거지 어 아니 그러니까 맥주를 어. 한 잔 이제 먹고 맥주 하나 들고 와서 우리 한 잔 더 할래? 그리고 이제 그지 일단 마사지기. 어 이거 선물해 줬는데 약간 어. 이런 거잖아 아, 여자한테는 좀 그래 여자 머리 말리고 하면 귀찮잖아 어. 힘들잖아 그러니까 머리 감아야 될 때면은 선물 주고 한번 감고 와 맥주 하나 딱 대기해 놓는 거야 시원하게 그리고 미끼가 이거 안 먹어도 이게 분위기는 잡을 수 있다 이거지 아 안 먹어도 분위기를 어. 그지 아 아니면 욕조에서 같이 짠하고 같이 쓰어도 되겠다 그거는 이제 사귀는 사람들끼리
그 남자는 이제 깜겨줘도 되지. 깜겨도 되고. 어. 내가 선물 사왔다고 해가지고. 이거 비번을 라인으로 좀 알려줘. 이거 맞나? 어, 비번 뭐야? 잠깐만. 아, 윤종이는 좋아서 조금 있으면 오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냄새 좋다. 일단 냄새가 좋아야지. 야, 이거 네가 쳐봐. 안 돼. 야, 나 냄새가 좋아. 좋아. 어. 냄새가 안 좋으면 좀 쓰기 좋지. 난 이거 좋아. 잠깐만. 진동기? 응. 자꾸 머리에다가 하는 척 하는데. 아, 이거 좋다. 이거 약간 좀 스트레스도 풀리겠다. 만약에 배가 아프다. 그럼 배에다가. 배에다가 싹 올려놓고. 그거 안 돼. 엉덩이 건지럽다. 엉덩이 싹. 아, 건지럽네. 싹 올려놓고. 아니, 여기 들어가 봐. 그럼 제프 뜯어보고 한번 네. 내가 이거 머리 한번 감아볼게. 오케이. 너 머리 잘 만지냐? 나 잘 만져. 잘 만져? 응. 너 빡빡이밖에 안 만져봤을 거 아니야. 안 만져봤어. 머리털 안 만져봤을 거 아니야. 너 아니야. 와, 일단 이게 뚜껑으로 돼가지고 이게 제품, 이게 사은 제품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펌프가 중요하지. 무조건. 아, 펌프를 또 달 수가 있네. 당연하지. 이 뚜껑 만약에 이 펌프 없었잖아? 나 안 샀어. 그러니까 나도 뚜껑 그랬어. 양 조절이 안 되잖아. 양 조절도 안 될 뿐더러 언제 이거 뚜껑 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 다시 닦고 있어. 보통 아, 다 굳어버리지. 중요하지 이거. 펌프 없었으면 안 샀지. 맞지? 이 펌프 어떻게 따니? 펌프 이거 이게 반대쪽으로 열어봐. 해봐. 펌프 있어야 돼. 펌프 있어야 돼. 무조건. 뚜껑 이거는 필요가 없지. 이거 언제 찾고 언제 해. 고장인 장구장이야? 사장님 이거 장구장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안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게 내가 손이 미끄러워서 그런 거 같아. 잠깐만. 일단 진동 브러쉬는 여기가 최초인 걸로 알고 있어. 안 돼? 우리가 힘이 없을 수도 있어. 동석 씨. 아, 오빠는 동석이도 잠깐 이게 얼굴 보러 온 거야. 일단 그 홀로석이 이제 맞아. 얘기는 다 나눈 부분이고. 바로 했어. 우리가 멍청하네. 자, 잘 나와야 돼 이것도. 오, 잘 나온다. 이거 이거 이렇게. 아, 좀 솔직히 디자인 이쁘다. 인정하지? 샴푸 치고 인정하지? 오, 이쁘다. 근데 이거 샴푸 치고 인정하지 디자인? 가격이 중요하다. 가격이. 아니, 펌프도 괜찮은데? 여기? 진동 브러쉬 여기가 최초래. 여기가. 아, 그래요? 아, 그런 거 같아. 맨날 긁는 거 했었는데. 일단 가격이. 잠깐만, 너무 큰데 이거? 왜 이렇게 커졌지? 이게 여기가 이름이 이거 헤어.com이거든요? 헤어.com? 네이버에다가 취헤어라고 치면 되고. 일단 구매 방법은 내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취헤어 검색하시고 샵 들어가셔서 구매하시고 진동 브러쉬 구매. 네이버에 제이로이 샴푸 브러쉬 검색. 자, 일단은 해볼게요. 똑같이 네이버에서 취헤어 그리고 샵 들어가서 구매. 구매가 어딨지? 구매가 어딨어요? 아, 샴푸. 샴푸. 있네. 29,000원. 싸다. 29,000원. 자연이잖아, 자연. 나도 처음에 딱 보고 가격을 보고 조금 가격이 좀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자연이잖아. 천연. 천연이야, 천연. 천연이니까. 보통 이제 슈퍼 샴푸가 아니라 이제 천연이니까. 이게 화학 제품이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자연. 맥주 효모 추출물이 들어있고. 진짜 이거는 진짜 개발 이제 신경을 쓴 거지 진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 가능성 보고 완료. 식품의 약품 안전 처장 기아.
이런 거 중요하지. 이게 완전 중요하지. 어, 진짜 중요하지 이런 거. 다 받았네, 다 받았어. 인체 피부 1차 자극시험 무자극성 제품 판정으로 났대. 그러니까 와 이거는 진짜 몸을 생각한다면은 돈만 원 더 치킨 한 마리 좀 덜 뜯고 그래 이거 샴푸, 한 달 이거 한 달이 뭐야 몇 달 써 남자들은 쓰지. 여자들이 많이 쓰는데 아, 여자들도 몇 달 쓸 것 같은데 이거 자 그리고 네이버에다가 제이로이 샴푸 브러쉬 제이로이 샴푸 브러쉬 아 이것도 있네 이렇게 해서 들어갈게요 링크를 받았으니까 네이버 쇼핑 네이버 쇼 11,900원 싸다 이거 11,900원이면은 나쁘지 않아 11,900원이면은 나쁘지 않아 뭐... 이게 한 뭐 2-3만원이면은 솔직히 안 사고 싶은데 평생 쓸 건데 건전지 하나로 진동 브러쉬다 샴푸할 때 머리 11,900원 치킨 한 마리 안 먹으면 돼 그냥 밥 한 끼 잘못 시켰다 생각하면 돼. 그냥 그거 사면은 평생 하나 갖고 있는 거야, 머리 할 때. 밥 한 끼 안 먹, 아껴도. 응, 밥 한 끼 아끼면 돼. 라면 하나, 라면 하나 먹고 하루는 그러면 돼. 이거는 진동을 느껴라. 말 그대로 느끼면 돼, 얘들아. 어? 되게 느끼기 좋아. 이건 두 개 사면은 완전 급락이고, 세 개 사면 이제 더 급락. 네 개 사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이 자극이, 브러쉬가 별로 안 그래 이게 브러쉬가 이게 좋아. 아 되게 좋아 이거. 느낌이 좋아 이게 알지? 이 약간 뭐 실리콘 같은 건가? 실리콘으로 이게 쓴 돼가지고. 느낌도 아니야. 되게 부드럽게 느껴져. 느껴져? 나는 산다 나는. 나도. 배터리 넣는 곳이 어딘가요? 십자가지고 이렇게 개인마다 느낌의 차이가 있어 손으로 얼마나 힘을 주나. 그러니까 그거지 돌기가 아프지 이거 차이가 있어 살짝 되면은 살짝 쭉 눌러주면은 차이가 있지 아 근데 심하게 눌러도 여기 안 아파 돌기는 안 아파 돌기가 되게 부드럽게 돼 있어서 안 아파 돌기가 보면은 진짜 되게 부드럽게 돼 있어 되게 부드러워 날카로운 게 아니라 이게 막 따갑고 이런 게 아니야 돌기 맞아 맞아 세게 해도 안 아파 오빠 줘봐 오빠도 안 해봤대. 네, 여기다 해줘봐. 아, 씨발. 훅 들어오는데? 머리에다 하는 거야, 머리에다가. 아, 네네. 근데, 다양하게, 여러 방면으로 쓸 수 있다, 이거지? 머리에다 하는 겁니다. 여자친구랑, 여자친구한테 한 선물해주면, 이거는, 내 방에 남자애들이 많이 보잖아. 그냥, 부모님 하나 사드려라. 그치. 엄마, 머리, 어머니 맨날, 미역 이렇게 하시기 머리 힘들게 단발 이렇게 하는 엄마 이거 해가지고 엄마 그 샴푸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냥 아 또 어머니들이 머리 감을 때 되게 요렇게 감거든요 그래서 아 미역이라 죄송해요 이걸로 하면 또 괜찮고 엄마 이거 하고 있어 여동생한테 누나한테 언니한테 그리고 이게 이거 좀 하고 있어 구매하는 사람들 다섯 명한테 리미티드 제품으로 패키지를 준대요 리미티드 제품? 리미티드 제품이 정확히 뭐지? 이게 그 왜 안 끝났어? 이게 그 리미티드 제품을 패키지로 준다고 그러네요. 다섯 명한테. 다섯 명. 네, 그러니까, 구매하는 사람들. 한정판. 한정판. 그러니까 그 빠르게 해서 부모님한테 하나 선물해 주는 거 어떤가? 요 정도 좋지. 가격이면은 다 합해서 샴푸가 29,000원이었나? 샴푸가 29,000원, 이 두피 마사지기가 11,900원 12,000원, 그러면 41,000원 41,000원이면 41,000원이면은 부모님한테, 여동생한테, 누나한테, 언니한테,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아버지한테 천연으로 샴푸 이제 좋은 걸로 쓰세요, 천연으로 선물해줄 만하다, 인정? 이거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딱 부모님한테 드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썸 타는 사람한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여기까지만 해도 할 말이 없다 브러쉬만 사도 할 말이 없다. 난 브러쉬 너무 갖고 싶어. 이것도 갖고 싶다. 샴푸 구매 방법이나 이런 거 다시 여기다 해놓을게요. 요거만 요거 적어놓을게. 일단 모바일로 넘어가야 돼 우리. 모바일 넘어가서 내가 직접 한번 해보는 걸로. 내가 직접 해봐야 너희들이 아니까. 내가 진짜 직접 해보는 거 다르니까. 직접 맡아봐야 돼. 이거 진짜 좋아. 향은 일단 향은 100%야. 향은 진짜로 향은 좋아. 향은 질리지 않아. 취향 탈 수는 있겠지만은 좋다.
센 향이 아니라 약간 사과 향도 나. 향 탈 수는 있겠지만은 좋다. 센 향이 아니라 사과 향. 향 탈 수는 있겠지만은 좋다. 센 향이 아니라. 넘어갈게. 향 탈 수는 있겠지만은. 너 모바일 좀 들어줘 저거. 카메라가. 넘어갈게. 어 모바일 좀 들어줘. 너 모바일 좀 들어줘 저거. 카메라가 누워 있어. 어 모바일 좀 들어줘. 여기 있어? 어. 아 잠깐만 내. 내 거 보일 뻔했다. 자 추천을 즐겨찾기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어 모바일로 넘어가는 거고 이거 좀 띄워놓을게. 아 이건 안 띄워놔도 되겠다. 알아서 하겠다. 어, 너 잡아줘. 너 잡아줘. 잡아? 어 잡아줘. 나 내 거 꺼놔도 되니까. 에이, 이거 세팅을 왜 안 했어? 응? 이거 세팅해야 되는데. 어디다? 뭐 내가 내 핸드폰 해줄게 잠깐만. 근데 모바일이 잘 나오긴 해. 응. 니는 참 많이 너 근데 앞머리 좀 귀엽게 잘랐네. 너 그분 닮았어. 보이스에 요즘에 나오는 그 있거든? 보이스에? 누구? 그 약간 야, 그 소리 꺼봐. 누구지, 얘들아? 누구? 보이스 누구? 보이스 있어. 보이스의 그 팀장 있어. 그 수사하는 수사에서. 강경주. 어? 강하나. 강하나 닮았어. 그리고 강하나 느낌도 있고 그 사람 느낌도 있어. 그 배우로 활동하면서 키 기럭지 엄청 큰 사람 팔등신 누구지? 배우인 줄 알았는데 걸그룹이었던 사람. 그게 몇 명인데? 아니 있어 내가. 누구지? 애들한테 내가 놀래가지고 그 댄스 보다가 아 이 사람 아이돌도 했었어? 이하 아닌데? 누구지? 나나. 아씨 건나라 느낌도 있어. 진주한 민열대. 어 건나라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아. 느낌만. 아 이거 별론데 이거. 아씨 이거 딱딱딱 안 된다 그지? 이거 좀 세워봐 오빠. 안 세워져. 아니 씨, 야 이거 바꿔봐 이거 뭐 이거 이거. 네. 어 별로야 이거. 잘 안 된다. 응. 흔들린다. 떨어지겠다. 응. 흔들린다. 느낌만 있잖아. 약간 너는 딱 그거 역할하면 잘할 것 같아. 트와일라이트 알지? 응. 그 뱀파이어 그 영화. 거기서 그런 여주인공으로 나오면은 넌 존나 잘 어울릴 것 같아. 진짜? 배영 같으면. 오빠는 정의로 닮았어. 어 그건 알고요. 아, 나 머리인데 아 더 잘르긴 해야 되는데. 나 머리 기를 때 못 봤었지. 오빠? 어. 존나 길렀을 때. 존나 길렀을 때? 어. 뭐 수염도 길렀을 때 그때? 아이씨. 아니 왜 나 머리 길렀을 때가 뭔데? 아니 나 머리 길렀을 때 최근에 머리 잘랐어 이거 좀. 아. 크게 못 느낄 수 있는데. 머리. 지금이 제일 나은데? 최근에 잘랐을 때 말이야. 너 근데 뭐 아무튼 진짜 너 제로투 했었잖아. 응. 거의 1등 했어. 어 그 제로투 내 사비로 쓴 거였다고. 내 사비로 너 준 거였는데 네가 근데 대박이긴 했어. 너가 제일 잘했어. 그때 내가 별풍선을 못 받고 있었거든. 어. 아니 여기서 네가 빼주는데? 진짜 그거 딱 보고 느꼈어. 뭐? 이 새끼 진짜 소름구나. 아니야. 보통 역겜들 니도 보면 알겠지만은 들어봐. 의상이 갑자기 노출이 좀 얼른 하던 사람이 매력 발사 하던 사람 좀 약해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그러면은 연애할 가능성이 많은데 아 근데 나 연애할 때 고양이 자세 했는데? 아 연애할 때? 응. 아 그래 알았어. 너 고양이 자세 하면 연애하는 거다. 아 연애할 때 고양이 자세 했어. 근데 BJ는 다시 만날 생각 없어? BJ? 응. 아 근데 좀 힘들어. 너가 철구 나중에 만나면은 조언 좀 해줘. 네? 철구 만나면 조언 좀 해줘. 철구니? 어 걔가 BJ 로망이 있어. 아 진짜요? BJ 만나고 싶은. 아 역캠을요? 어. 아 이거 저 대가 여러분들 죄송해요 많이 흔들리게 해서. 아 이 대가 존나 똑 부러지지가 않네. 어 역캠을 만나면 로망이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BJ 만나봤으니까 그 로망을 깨트려 주던가 아니면 이런 거 조심하라고 얘기해줘. 나 생각해줬네? 어 아 오빠가 잘 알잖아. 나? 어 나는 아 여자 입장으로. 아 그럼 하나씩 얘기해보자. 뭐?
BJ 하면 BJ 만나면 좋은 점과 장단점. 좋은 점과 장단점. 장단점. 좋은 점 오빠 말해봐. 하나. 씻겨주면 돼요? 어, 나 머리 감겨주면 돼. 너 감겨봤어? 나? 어. 어. 아빠 머리. 아빠 머리? 응. 어. 나 아버지라 생각하고 해줘. 아니, 나, 어. 얼굴, 아니, 이 새끼야, 얼굴은. 얼굴을 왜 감기는 거야? 아니, 물을 왜 안 틀어? 틀었어? 응. 아니, 물 온도도 좀 맞춰주고 있나. 여기 옆 제품을 놔야지, 여기다. 해놔볼게요. 어. 나 이런 광고는 좋아. 이런 거? 이런 거, 확실한 거. 아, 누가 봐도, 나는 이게 딱 보면 사고 싶을 만한 광고는 하기 좋은데, 사고 싶지 않은 광고를 여태 없었지만은, 이런 광고는 너무 좋지. 부모님한테 주기도 좋고. 그치. 이렇게 머리 또 감겨주는 거 좋지. 아, 맞지. 남자친구한테. 그지? 이거 샀다. 해줘가지고. 맞아, 맞아. 온도 좀 맞출게요. 네. 일단 물 온도는. 아, 맞췄어요. 야, 너무 세, 세. 세요? 살살? 살살. 이 정도 할게요. 네. 됐어요? 네. 괜찮으세요? 야, 물 좀 차가운데? 차가워요? 아니, 씨! 얼굴을 하지 말고, 이게. 안녕하세요. 알았어요. 화 안 낼게. 아, 나 화가 많아져가지고. 화 내지 마세요. 예, 화 안 낼게. 네, 화 내지 마세요. 아, 씨. 막 진짜. 적당히 해야 돼, 아니. 아니, 왜? 아니. 일로, 누워봐. 누워. 진짜 안 할게. 알았어. 됐지. 눈에 물 들어갈까? 채팅한 거. 물 들어왔어? 닦았을까? 아니. 아니 왜 안 세워지냐? 됐다. 존나 부럽다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방송을 하시고 BJ들과 교류를 하세요, 교류를. 근데 오빠 머리 숱이 없다. 아, 지랄. 아, 나 여기 앞에 있는 거 상처 때문에 내가 내가 20대로 싸워가지고 상처가 있는 거고. 20대로? 나 숱이 존나 많아. 오빠가 20이었어? 아, 그래, 쳐다보자. 맞아, 위에서 보면 이쁘긴 하다. 아, 진짜? 나 원래. 나 머리숱 개 많은데. 나 위에서 보면 예쁘대. 응? 위에서 보면 예쁘대. 위에서? 응. 누가? 우리 아빠가 이제 머리 깎여줄 때. 아, 진짜? 응. 아버지도. 그거를... 아버지도 누워있어. 지랄하지 말고 이 새끼 뭐 웃기고 있네. 야. 아, 왜? 야, 위에서 볼 때. 이러고 보이지 않았겠어? 이러고? 아니, 너가 아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욕조가 좀 컸어. 위에서 보지 이쁘네. 이렇게. 아버지, 머리 양은 지금 몇 번 짰어? 딱 이제 오빠 머리는 한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 하면 나도 돼요? 머리가 남자친구 긴 편인데 두 번 해도 돼. 아니 냄새가 너무 좋다. 근데 냄새 미쳤는데? 냄새가 좋다. 진짜? 샴푸로 나 냄새 안 좋은 건 안 써. 아무리 싸구렸어도 냄새가 약간 좋아. 냄새가 그 미용실에서 깎는 그 냄새. 미용실에서 좋은 샴푸 쓰는 그 맞지? 미용실 향이야. 딱 정확히. 맞지. 이제 이걸 한번 해볼까? 근데 이거 방수라는데? 방수야 그거. 이거 원래 이렇게 빡빡 긁어줘야 되거든? 내가 진짜 뭐 느껴볼게. 자, 여기다 해볼게요. 존나 시원해. 손님 괜찮으세요? 와, 마사지 존나 했거든? 마사지. 원래 머리 이렇게 머리 감길 때 졸려. 알지 얘들아? 대부분 다 졸리는 거. 거품을 왜 안 내 근데 너? 나 위에 나 있어. 아, 물로 좀 묻혀야지. 나 있다고. 아, 그래? 많이 났어. 죄송한데. 앞에를 좀 보여줘. 앞에를 보여줘, 앞에를. 오빠가 화내가지고. 화낸 거 아니야. 내 말투가 좀 그래서 이뻐. 양해를 좀 부탁할게. 화내지 마. 너무 시원하다. 그치? 약간 잠오지? 잠아. 근데 이 느낌 너무 좋아. 그냥 마사지 받는 느낌이야. 해주는 사람도 좋아. 얘들아, 이거 강추다. 진짜. 이거 만약에 안 사잖아? 니들 바보야, 진짜. 진짜로 좋아. 내가 이 정도면은. 일단 시청자를 기만하고 싶진 않거든? 11,000원에 이거 사는 거는 진짜 강추야. 나한테 별풍 100개 덜 쓰고 살아. 좋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또 긁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약간 극락이죠? 솔직히 머리에다가 이거 진동기를 갖다 댈 게 없잖아. 홈클렌징 할 때는 이런 거 뭐 진동기에도 있어도 머리는 없잖아. 맞아.
맞아. 어, 나한테 100개 들쏘고 어. 아. 어, 살아 진짜로. 아, 이렇게 어. 문질러 주면. 어. 근데 머리 감을 때는 사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질러서 계속 해 주시면 구석구석 또 잘 씻겨지겠죠. 아, 성태 하나 보내주라고? 아, 비글 주는 내가 선물해야 되겠다. 그 광고, 그 광고 연락해서 비글 줄 거 싹 다 받고 그 뭐 그렇게 아 우리가 사자. 어. 아, 너무 좋다. 좋죠. 어. 이제 씻을까요? 어? 씻을까요? 더 하고 싶어? 좀 더 하고 싶어. 아, 이거 진짜 살아 얘들아. 나 내가 이거 내가 방송을 걸고 얘기할게. 진짜 너무 좋다 이거. 누가 해줄 사람 없으면은 혼자서 하겠다. 혼자서 해도 돼. 잠깐만요. 오빠 하고 있어 봐. 혼자서 머리 아플 때 이러고 있으려나? 하고 있어 봐. 어. 내가 해볼게. 어. 혼자서. 어. 혼자 해봐. 어. 알려줘. 그 정도냐?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어, 진짜 좋아. 나 내가 직접 느끼니까. 아, 냄새도 좋고. 뭐 취향 차일 수도 있는데 나는 좋은데? 오, 괜찮은데? 아, 머리가 심란할 때 나는 보통 화장실에서 아이디어 구상 많이 하거든. 어. 비대하면서 아니면 샤워하면서 막 잡생각 이런 생각 하는데 머리 이렇게 대고 이렇게 시간 좀 보내도 되겠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컨텐츠 생각. 아, 누워? 어. 어. 아, 너무 되게 좋아. 편해 보이는데?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괜찮아? 어, 너무 좋아.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은 박수 쳐줘야 돼. 진짜로. 아. 어. 이렇게요. 아, 근데 화장실에 앉아서 그 진짜. 어. 박수 쳐줘야 돼 진짜. 에이, 괜찮다. 나도. 그러니까 샴푸 싶다. 보통 이렇게 우리 머리 이렇게 하잖아. 맞아. 손으로 긁고 대충 한 1분 컷 하잖아. 맞아. 그러면 이제 머리에 두피 마사지도 못 하고. 아, 살아 됐다. 여기까지만 해도 어. 나는 알아듣다 생각해. 이제 그 이제 깎여. 너 깎여줄게. 나 깎여준다고. 어. 나도. 아, 너 오늘 너 뒤에 약속 있어? 그랬죠? 없어. 없어? 어, 너도 한번 깜짝. 그래. 어. 아, 나도 깎는 거야? 아니, 너 깜짝 이야. 일단 너 머리 말리는데 오래 걸린 거야. 아니, 나 단발이잖아. 너 머리 젖은 머리하고 보고 싶긴 해. 나 젖은 머리 보고 싶다고? 응. 아, 근데 진짜 안 해도 돼. 어차피 나는 이거 지금 광고를 떠나서 내가 좋아서 다 할 만큼 했겠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추천을 했고 안 까마도 돼. 진짜로. 난 네가 한번 느껴보라고. 나 해볼라고. 아, 느껴보고 싶긴 해. 어, 느껴보고 싶긴 하다. 저도 씻을게요. 응, 오케이. 그럼 나 씻겨줘? 어, 그래, 방송 끌게요, 잠깐. 아니, 무슨 짓은 안 할게. 이렇게 뭐 좀 약간 깨어있는 사람이야. 아, 그냥. 어. 아니, 그냥 씻고만 가는 거지 뭐. 와, 근데 거품 진짜 많은데? 거품? 어. 저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와, 잠깐만. 아, 지금 지금 이거를 지금 계속 내가 보여주는데. 아, 내가 보고 있어. 봐봐. 아무리 지금 계속해도 거품 보이세요? 엄청 나와. 나 딱 손으로 두 번 했거든? 이게 약간 동전 크기로? 이 호불호 갈릴 수가 있어. 어. 어, 거품이 짜도 계속 나와. 근데 천연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 천연이라서 어, 이게 맞네. 네. 야, 물이 이 정도면 저기 시냇물로 흐르고 있어. 네가 졸졸하니까 그러지. 아,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서 나 약간 남자 냄새 좋으면 좋거든. 아, 그치. 냄새 좋아. 중요하지. 아, 나 많이 먹어가지고 이마가. 아, 나 내 손가락 네 개인데 이마가 넓어 보여. 이마? 응. 아니, 이마는 괜찮은데 머리 숱이 없어. 아, 많다니까. 대만하고 수쳤어. 나 연아가 수치고 갔어. 아, 그래? 야, 저 탈모는 아니래. 아, 탈모는? 응. 나 저 탈모는 아니지. 응. 이 정도 탈모 아니에요. 괜찮아. 아, 세워야 된다, 안 세워도. 세워봐. 아, 맞다. 나 스타킹 신었었구나. 어. 나 젖었네. 어. 야, 대충 해봐. 아? 대충 해봐. 야, 얼굴까지. 얘는 얼굴까지. 미안해, 남자를 안 시켜봐가지고. 어? 예? 응? 진짜 싫어요? 아, 나 진짜 남자 안 시켜봤는데? 아, 남자를 왜 시켜야 돼? 야, 나 줘봐. 내가 나 물 해봐. 어. 나 줘봐. 물 줘봐. 아, 숙이면 안 돼. 물 줘봐. 아니, 물 줘봐. 알겠어.
나 줘봐. 물 좀만 줄여봐. 됐어? 응. 넌 성격이 좋아서 여자친구가 되면은 언나 좋긴 할 것 같아. 왜? 발랄하고 성격 좋아서 약간 좀 순종적일 것 같아. 아 진짜? 좀 맞춰주는? 순종이 아니라 맞춰주는? 아닌가? 근데 막 머리 막 이렇게 감기냐? 나 진짜 머리 못 감겨. 아 머리야 안 감으면 되지. 그건 좀. 머리를 밀어. 아니 내가 자꾸 너 자자 뭐. 야 머리를 밀면 되겠다. 안 그래도 얼굴 먹고 사는 내가 얼굴 머리까지 밀면은 되겠냐고. 어? 좋네. 머리 다 된 거 맞아? 응? 지금 뭔가 시원하겠다. 어, 아 나 지금 너무 좋아. 와. 디모티야. 디모티. 나도. 어? 나 근데 지금 여기 젖었어. 젖었어? 응. 어떡해? 응, 괜찮아? 지금 여기 젖었어. 응. 아, 디모티하고? 나도 씻어야겠다. 응. 아, 너 진짜 감을 거 아니야. 나 진짜 강요하는 거 아니야. 나? 어, 진짜 강요하는 거 아니고 아, 나 나는. 금방 말려. 금방 말려? 응. 자, 들어. 금방 말려. 넣어보세요. 됐다. 내가 단발로 하니까 훨씬 말리는 게 빨리구만. 근데 너 단발로 자른 거 신의 한 수. 왜? 너 단발 존나 잘 어울려. 나 보고 놀랬어. 진짜로? 어. 아니 단발, 아 신의 한 수, 아 그러니까 단발도 개 잘 어울려. 아 진짜요? 어. 이렇게 들고 있어줘. 나도 보고 있어. 네. 아니 누워야 되지? 응. 나 앞으로 좀 더 가봐. 가지도. 어. 더 됐어? 가봐. 누워봐. 응. 누워봐. 아니, 더 봐봐. 이게 약간 네 누울 때 여기가 목이 여기 와야 돼. 의자 그렇게 빼면 안 되지. 그 붙여야지. 어. 됐어. 어, 누워, 누워봐. 꼈다. 이놈의 각도가 씨. 야, 나 각도 어쩔 수 없다. 뭐 각도 한계치다 여기서. 그냥 한다. 각도 한계다. 시작한다. 네. 아 나도 여기 보게. 안 보여. 아 이거 가져야 되겠다. 이리 와봐. 아이씨. 아니야 누워봐. 자 누워봐. 알았어. 나. 이렇게 보라고. 어. 나도 보게. 채팅. 이를 보라고 이렇게. 여자 머리 감겨봤어? 여자 머리? 어. 수도 없이 감겨봤지. 진짜? 어. 멋있네. 이거 어때 온도? 어? 온도 어때? 온도 괜찮아요. 괜찮아? 네. 씨, 뭐라고? 씨발려나 뭐하냐? 아니 어차피 니들은 못 보는데 나도 나만 보면 그렇잖아. 나도 보기 좀 그래. 내놓고. 그치. 어. 근데 안 보이는데 왜 자꾸 보여? 볼이 보이잖아 볼. 아니 거울 처음 봐. 아니 볼 처음 봐. 아니 맨날 보는 거지만 대놓고 보는 건 좀 그래. 아니 그냥 방송이 없으면은 단둘이 있다? 뭐 보이면 그냥 모른 척 하지. 보는 눈이 많잖아. 보는 눈이 만 명이야. 뭐라 그랬어 애들이. 저 시골 새끼 언제 가냐 만나면 넌 꽃병을 대가리 찍어버린다 이러지.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보지 않으면 나도 안 봐. 아 진짜? 어. 애들은 좀 보고 싶어 하긴 하던데. 근데 오빠 왜 이렇게 스윗해졌어? 응? 오빠 왜 스윗해졌어? 나 원래 스윗했어. 방송 놓쳐서 그렇지. 저번에는 레깅스 입고 그랬잖아. 어? 그게 스윗한 거지. 비키니 입고 그러지 않았잖아. 아, 물 더 묻혀야 돼? 아, 나 더 적셔야 될 것 같아. 어. 아 지금 화장실 어질까봐. 나? 화장품 들고 왔어? 아 나 뭐 상관없어. 화장실 어질까봐 조심하는 거야.
내가 샴푸를 내보니 거품 내보니까 거품 개 잘 나. 진짜 잘 나. 이거 한 두 손으로 두 번? 오래 쓰겠다. 진짜. 내가 딱 이거 이 한 병으로 이게 내 남자 평균 기준으로 두세 달 쓰지 않을까? 아니 단발머리도 딱 한 번 씻을 때 두 번? 응 두세 달 씻을 두세 달 세 달 네 달 네 달도 쓰지 않을까? 정말? 아 나는 네 달 다섯 달도 쓰니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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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남자들은 진짜 조금 쓰고. 아 진짜로? 어. 여자는 두 달에 한 번씩 사라져? 세 달 두 달 세 달? 뭐 남자들은 6개월 쓴 것 같아. 내가 6개월은 못 가고 한 3개월? 3개월 3개월. 아 3개월. 근데 머리 진짜 짧은 사람들은 6개월 쓰고 남을 때 여자들은 한 3개월, 4개월 쓸 것 같은데 그래도? 짧은 머리는? 근데 이게 샴푸가 존나 오래 쓸 수 있는데 무지성으로 써서 그래. 에이 씨발 쭉쭉쭉쭉쭉쭉 거품이 안 나는 건데 쭉쭉쭉 이렇게 무지성으로 써서 그러지 양을 정해놓고 내 머리 양을 알고 쓰면은 오래 쓰지. 아 그래. 나도 그거 해줘. 진동. 뭐. 아 맞다 맞다. 나 진동. 나 진동 때문에 누웠어. 아 맞다. 오 이거구나. 아 시원해 진짜. 맞다. 이렇게 해서 이 얘기하는 거 여자친구가 이제 있으면서. 나 이거 해봐. 자기도 바로 자기야. 어 자기야. 도대체 어떤 씨발로 만났냐 어제. 내가 너 카톡 봤어. 사실대로 얘기해. 너도 어떤 쌍년 만났잖아. 훔치자. 자기야. 응. 나 다음 주에 식대 하러 갈래. 식대? 응. 해도 되지. 그런데 뭐 식대 해도 되지. 뭐 너 네 일이니까. 응. 이거 마사지기 들고 갈래. 마사지기? 어. 이걸 뭐 하려고? 안 해. 그럼 자기야. 어 자기야. 나 다음 주에 풀빌라 가서 잡아도 돼? 응. 어? 응. 있어. 아 대화가 왜 이래? 야 좀 달달하게 해봐. 아 BJ 대화가 뭐 이렇지. 아니 아 뭐 BJ 대기 이렇게 얘기했어? 아 그건 아니고. 자기야. 응. 너무 호구 몇 명 보였어? 어? 오늘? 응. 아 오늘 백두산 타다 말았어. 백두산 타다 말았어? 아 스트레스 근데 뭐? 근데 씨발 자기야 왜 연락해? 미안해 어? 자기야 내가 먼저 백두산 타다 카톡 알람 떠가지고 나 지금 백두산 끊기고 왔잖아 자기야. 미안해 내가 일이 먼저 끝났어. 좀 빡빡 긁어봐. 일이 내가 먼저 끝나서 어. 난 별 거 다 벌어서 연락한 거야. 아 진짜? 어. 그러니까 얼마 벌었어? 자기야? 얼마 벌어? 어. 나 500만 원. 오늘? 응. 한 달에? 5만 하루. 하루? 어. 몇 개 벌었어? 나? 어. 나 오늘 내가 말했잖아 백두산 타다 끊겼다고. 자기한테 전화 와서. 다른 일 안 와봐. 어? 적성이 안 맞는 거야. 어. 나 진짜 시원해. 언니 진짜 진짜. 나 졸리지 약간. 나 너무 그러니까 이게 그 과격한 진동도 아니고 졸려 나 지금. 근데 이게 좋긴 좋아 느낌이 얘들아. 응. 난 추천한다. 진짜 여자들도 추천해요 이거. 좋네요. 아 진짜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나 진짜 방송을 걸고 얘기할 수 있어. 진짜, 진짜 좋아. 너무 좋은데. 이거 샀으면 좋겠다. 아 둘 다 사셨다고. 아니 머리 냄새 좋다. 응? 이거 샴푸 향도 좋아. 호불호 말릴 향은 아닌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 약간 과일 향이 난다. 과일도 약간 나는 것 같고 아무튼 상쾌해. 여름에 쓰기 또 아 뜨거워요. 응? 물 조절이 안 돼 미안해. 아니 나한테 뭐라 돼? 몰라. 그래. 어. 트리트먼트 해야 돼? 나? 어. 이거는 트리트먼트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아? 오. 올인원이잖아. 올인원이면 다 들어가 있는 거? 천연에? 이것만 좀 해도 그래도 좀 부드럽다 들어가도 돼? 천연에 다 들어가 있다고? 어. 대박이네. 야, 남자들은 대부분 몰라 관심이. 그리고 남자들은 샴푸 하나 쓰는 것도 귀찮을 수가 있잖아. 아니 진짜 쌍남자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어떻게? 쌍남자들은
샴푸로 목욕을 다해. 워샷. 진짜로? 어. 아. 아니 그 폼클렌즈 따로 비누 따로 나 손을 비누로 씻고 그 샴푸 따로 하고 린스 따로 하고 트림 따로 하고 바디 따로 있거든? 근데 상남자들은 제가 샴푸로 다 해. 왜? 아 샴푸로 다 씻어? 어. 아 진짜? 응. 상남자. 오빠도 그렇게 남자가 씻어? 남자가 무슨 거 이러면서 아 나는 다 따로 쓰지. 나 동기니까. 나 그걸로 뭐. 얼굴도 씻는다던데. 샴푸? 응. 어. 아 진짜로? 아 진짜 피부 안 좋은 건데. 그치 샴푸가 아무래도. 어. 근데 타고난 사람은 괜찮은데. 이유가 있어. 안 좋은 건데. 화학성 제품이라. 근데 이거 올려놔. 네, 저 여기 제껴봐 이거. 응. 오늘 샴푸 안 써. 이거 안 제껴줘. 제꼈다. 여기서. 그 의자 두 개랑 드라이기 두 개랑 그 롤비 좀 줘. 여기서 말리자. 오빠 약간 곱슬이구나. 나 많이 곱슬. 아 진짜? 근데 여자들이 어. 그냥 딱 그 머리 좋아하더만. 뭐? 아 저도 유튜브에서 배웠거든. 네. 선호하는 스타일 여자들이. 짧은 머리인데 눈썹 살짝 보이고 앞머리 살짝 가지런하게 내려오는. 아 맞아 이렇게 좀 깔끔한 축 처진. 어 이렇게. 깔끔한 거 있지. 맞아. 어 여자들 그 머리 되게 좋아해. 근데 그거 하려면 존자리여야 됐다. 그러니까 요즘에 김인호가 하는 머리? 그 머리 되게 좋아해. 남자들이 볼 때는 약간 아 씨 약간 그 상병 머리 같거든. 군대 막 상병 머리? 이제 막 머리 짬 좀 차가지고 머리 기른 머리? 근데 여자들 그 머리 제일 좋아하고 두 번째 그거 좋아하던데? 뭐? 그 포마드 머리 깔끔하게 아, 너무 좋아. 깔끔하게 한 거 박서준 어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여기 이거 라인 잡아가지고 깔끔하게 쫙 짧게 해가지고 맞아 어 그죠? 어 포마드 그거 아니면 딱 젖은 머리 남자들 미안한데 네. 젖은 머리 솔직히 남자들 보면은 화장실에서 딱 씻고 나오면 젖은 머리 보고 아 존나 잘생겼네 이렇게 생각 한 번쯤 하거든? 근데, 여자도 그래? 근데 그렇게 근데 항상 물 뿌리고 다닐 수 없잖아 대가리 그치 대가리 아 원래 씻고 나면 다 이쁘고 잘생겨 보여 자기들만 나는 남자들 이제 그 잠깐만 너희들 하는 거 남자들 뭐? 남자들 이제 또 머리 감고 나오면은 뭐 얘하고는 여자도 어떻게? 여자도 그래 여자도 여자도 이제 어떠냐? 여자도 있잖아 그러면은 나도 이렇게 아 여자 여자 일로 와봐 나는 이제 내 기준으로 이제 한번 씻고 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걷잖아 남자들 이런 다음에 여자들은 이제 진짜 하는 거 보여줘 배를 존나 이게 이미 나왔는데 알몸이 상태에서 배를 이제 집어넣고 넣어버려 존나 이렇게 이러다가 이러고 한번 셀카 한번 찍어줘 진짜 아 셀카? 어떻게? 약간 그 호주 한번 칠해봐 그냥 섹시하게 그 이따 여기까지만 나와야 돼. 아 알몸인데. 그리고 감성글 하나 올려줘야 돼. 뭐라고? 뭐냐 오늘 하루. 어. 고단한 나에게. 그건 진짜 너무 같다. 네. 그건 너무 같지. 어, 되게 힘주고 아 근데 여자들도 씻고 나면은 되게 자기가 되게 이뻐 보이고 그래. 아 진짜? 근데 씻고 나면 그래 좋지. 그건 아니야. 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시끄러울 수 있는데, 머리 좀 말릴게요. 뭐 해야 되니까. 일단, 나 린스랑 트리트먼트를 하는데, 안 하고 머리 감고 났는데, 부드럽다. 아니, 트리트먼트 한 것보다 부드럽진 않고,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 뻣뻣한 게 많이 뻣뻣한 게 많이 없는 거 야, 산 사람 손 들어봐 진짜로 추천하는 게 좋다 야, 소신 발언해야지 나
아니 나 치킨 한번 먹지 말고 나한테 베풀어서 100개 앞뒤로 사. 야, 괜찮아. 자 좋아. 이런 광고는 이런 PPT는 너무 좋아. 나한테도 좋은 게 생긴 것 같아서. 너 뭐야? 아, 섹시하긴 하다. 확실히 그지 얘들아. 너 진짜 그분 닮았다니까? 누구? 어? 아, 너 왜 화질이 안 좋냐? 좋아지는데? 그 있잖아 아무튼 그 보이스. 아 이하나님? 어 닮았다니까. 구혜선 느낌도 있어 살짝. 들어봤지? 방송할 때 어. 가끔. 네 얼굴 피클 때는 언젠지 알아? 어? 네 얼굴 피클 때는 3년 후? 어 아 나 그때 우리 한강 갔을 때. 아 그때? 어 그때 교정할 때 뭐 건드린 거 있어? 그 전에? 하나도 안 건드렸어. 교정 뺀 거야. 교정 뺀 거? 어. 아 너 얼굴 진짜 이쁜 생겼어. 그 건나라씨도 엄청 이쁜 생겼잖아. 엘프같이. 아 근데 다들 나보고 수술했다 그러더라고. 얼굴 성장했다고. 아니 안 그랬네. 근데 안 그랬는데 얼굴이 바뀐 거예요. 근데 어릴 아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말하자 어릴 때 입기 존나 많았지. 나? 어. 아니 난 여자들이 좋아해. 왜? 아 너 아 맞다 여자들 고백했다 그랬었나? 어 여자한테 이제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머리 이 롤질하고 있는 거 잘 못 보잖아. 응. 나는 안돼. 아 진짜 그러네. 대심하지. 나 이거 안 말리고 하면은 진짜 다발이 잘한다. 어 제 혐의 머리도 있어. 어 근데 오빠 어? 지금 잠깐 좀 잘생겼었어. 어? 아 지금? 응. 야, 미안한데 나는 맨날 애들 맨날 봐서 그러지 잘생긴 얼굴인데 애들이 까먹어. 진짜? 나도 까먹었었다. 나도 네가 이쁜 얼굴인데 맨날 보니까 까먹어. 나 진짜 딱 이렇게 빗질하면서 허공 보는 게 잘생겼네. 아 나 옆모습? 응, 계속 허공만 봐주면 아이씨 내가 여 옆모습이 지리긴 하지. 앞모습은 밸런스가 안 맞아. 나 이러고 라면 끓이면 딱인데 진짜. 딱 이렇게 이제. 어 저짓말로 그... 라면 한 사발이. 오빠 옷 있어 여기서. 옷? 아니 너무 능숙하게 나와. 아니 영화 오빠, 왔어. 오빠 어디 있어? 오빠 여 그러니까 남누 그러니까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불편한 거 아니야 옷이 불편해서. 남자 셔츠 딱. 아 미안해. 아니지 편한 건 없어 이렇게 했지. 오빠 편한 건 없어? 어 편한 건 없어 이런 거지. 근데 나는 그거 물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어. 만약에 집에서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어떤 옷을 입고 있어도 상관없거든?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여자친구 집을 놀러 가질 않아봤어. 어. 여자친구 집 놀러 가면은 뭐 꾸미고 가겠지만 남자친구가 이제 놀러 가서 남자친구가 뭐 입고 있던 상관없어? 좋으면 상관없는데 그래도 막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막 잠옷이나 뭐 아니면 막 반팔 뭐 반바지 아. 약간 그런 것도 약간 좀 물어보고 싶다, 갑자기. 아, 알몸만 아니면 돼. 알몸만 아니면 돼? 어. 그건 좀 그래. 막 코끼리 팬티 입고 막 그런 거만 아니면 돼. 아, 저 그런 건 싫어해? 어. 딱 여자친구가 꾸며서 왔는데, 문 열었는데 코끼리 팬티 하나 입고 있으면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아, 나의 잠옷 입고 있으면? 잠옷? 어. 아, 놀러 왔는데? 어? 놀러 왔는데 잠옷 입고 있으면? 어. 아, 잠옷은 난 괜찮은데? 어. 아, 집인데.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근데 그런데 놀러 와 아니 집인데 데이트 어. 아 집도 데이트 장소인데 어. 정장 입고 있어. 좀 그렇지. 정장 입고 어. 아 정장은 좀 그럴 것 같고 넥타이 싹 메고 포마도. 아 나는 약간 그거 앞치마만 입고 있었는데. 앞치마만 입고 있어야 된다고? 아 나체만 아니면? 아니 앞치마만. 앞치마만 입고 있는다고 너가? 입고 아니 그 남자친구가 어. 앞치마만 입고 딱 된장찌개 나 온다고 딱 음식 준비하고 있으면 진짜 결혼할 것 같아. 아 그 아무것도 다 안 입고? 어.
아 그런 거 좋은 로망이 있다더라 여자 그거 나 한번 수정이 되기까지 그거 한번 그 앞치마 한번 했었잖아. 아 수정언니도 그러거든? 어. 나도 약간 앞치마 봐. 아 그래? 어. 등빨이 좋아야 돼. 어. 등빨 좋아야 돼. 똑같네. 그러니까 수정이랑 잘 어울리 성격이 잘 맞구만 보니까. 수정언니? 어. 수정언니가 제일 성 성격 진짜 좋아. 아 너네 성격 좋아. 머리 다 말라가? 아, 나도 말하고 싶어. 와, 진짜 머리 금방 말린다. 근데 내가 머리를 손질할지 몰라가지고. 아니, 그게 딱이야. 머리 안 말린다. 나는 저, 섹스로 만들어야 되고. 다 했어. 다 했어? 너도 오빠 잘 해놨습니다. 아, 피곤가, 그냥. 복구가 앞치마만 있고 기다리겠대. 그만 만져야지. 조건이 있어. 응? 조건이 있어. 뭐? 앞치마 아니면. 어. 등이 스팸만 아니면. 등이 스팸? 어. 하얀 거? 아니, 스팸. 통째로 꺼낸 것만 아니면 돼. 아, 근육 없고? 그거만 아니면 돼. 아. 그러면은, 남자는 스팸이고, 여자는 어떤 느낌이지? 어? 스팸? 나는 좀 모르겠네. 아, 그러니까. 아, 뭔지? 지방덩어리? 어, 약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네, 여기 뭐, 우리나라는, 뭐, 살, 말 관리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지. 오빠는 로망 없어? 나 로망? 여자친구. 어떤 거야? 로망은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막 약간 막 속이 빛, 속이 막 다 은은하게 다 비치는 약간 뭐 이렇게 잠옷 같은 거? 아 슬립? 어 슬립인데 뭐 속이 약간 좀 비치는? 망사. 어. 아 내 어. 아, 시스루. 맞아 맞아. 어 시스루 시스루. 시스루 좋대. 어. 취향이 다 있네. 어,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 결국 아무것도 안 입은 걸 좋아. 아, 당연하지. 뭘 입은 걸 좋아해. 여러분들, 아무튼, 시즌 2시에서 이제 사회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구매 방법은 시우야 검색하시고 다시 보고 남겨놓을게요. 여기 마지막 구매 방법은 자를게요. 쉬어 검색하시고 다시 보고 남겨놓을게요. 오케이. 자를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빵귀로 스타킹 바꿔달라고? 아 말랐어. 말랐어? 스타킹 많아. 방금 스타킹 바꿔달라고? 자 이거 좀 치워주고. 말랐어? 스타킹 많아. 자 대표님. 자 이거 좀 치워주고. 머리 짧으니까 그냥 이러고 온 거야 아까. 아. 어. 나도 근데 머리 지금. 머리 짧. 두 번 들린다는데요? 응 껐어